거룩하고 풍성한 새날을 여는 3분 묵상.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문 성문교회 최성헌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공격심을 유발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둘러싼 주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본질적인 정체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사명에 직결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집중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인 정체성과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불신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예수님처럼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가정에서 영상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각자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 유익보다는 이웃사랑이라는 대계명의 본질적 사명을 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먼저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질적인 정체성과 사명에 집중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공동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사명에 집중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교회, 가정, 고통받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